재봉틀 왕초보들을 위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재봉틀을 좀 기초라도 좀 배워보려고 옥션으로 재봉틀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10만 원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재봉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실 끼우는 법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어도 바늘이 부러지고, 저렇게 집어넣어도 바늘이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한 5만 원 손해보고서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재봉틀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긴 샀는데, 밑실을 끼우는 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심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재봉틀을 판 업자한테 전화로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 밑실 끼우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지금은 이제 뭐저 혼자서도 충분히 재봉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봉틀을 맨 처음에 사가지고 미실을 끼우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아주 왕초보를 위한 아주 입문자를 위한 기초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밑에를 이게 분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를 누르는 그런 미싱도 있지만 이거는 왼쪽을 위로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걸 풀어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옆에 있는 이거를 건드리면은 아주 그때 곤란해집니다. 그건 나중에 강의하겠어요. 이것을 먼저 뺍니다. 이렇게 빼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실패가 이렇게 있죠. 실패가 이게 시계 방향으로. 실을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감기게 해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꽂습니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해서 보다 여기 홈이 있어요. 홈. 요걸 요렇게 해서 홈으로 요렇게 집어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걸치는 거야. 위에 그 저기 삐죽 나와 있는 요 뿌리 하나가 있죠. 이 뿌리 위를 향하게 바로 위를 향하게 해서 여기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청소하는 걸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그뭐 이렇게 부드러운 헝겊을 집어넣었더니 헝겊이 찡겨가지고 안 빠진다 그럴 때는 이 밑을 분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밑을 분해를 하려면 양쪽에 있는 요거하고 요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뚝 떨어져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저분한 게 이렇게 많이 있죠? 이걸 이제 닦는 겁니다. 이렇게 닦고. 그리고, 자, 이걸 다 뽑아요. 뽑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걸 빼야 되는데 안 빠져요. 그럴 땐 이걸 이렇게 여기 옆에,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옆에 보면은 이게 잡아당기는 게 있어요. 여기요. 요거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잡아당기면 이게 빠집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놓고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가급적이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외에는 열어보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꽂을 때에 이렇게 꽂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꽂았다가는 실패를 꽂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열린 쪽이 밖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약간 돌려서 이렇게 한 반달 정도로 이렇게 오른쪽에 공간이 있게 해서 요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딱 소리를 내면서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동그란이 팔찌 같은 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흠이 파져 있죠. 이걸 바로 위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위에다가 이렇게 덮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덮었을 때 이게 딱 소리가 나야 돼요. 딱 소리.
이거 수평으로 놔야 이게 딱 맞습니다. 수평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딱 들어가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을 이렇게 해 주시고, 오른쪽을 이렇게 해 주시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북집이 안쪽에 이렇게 완전히 고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해 드렸죠.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모양으로 이렇게 한 후에 요거를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딱 소리가 나야 돼. 그리고 요 위에 뿌리 맨 위를 향하도록. 밑실 감는 거는, 요런 거는 이제 그, 요걸 뭐, 보빈이라고 그래, 보빈. 이 보빈은 어디 가면 싸게 사느냐면, 다이소에 가면 이게 싸요. 요거 3개하고, 바늘 10개하고, 1,000원이에요, 1,000원. 인터넷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싸요. 요거를, 이렇게 그냥, 여기다 한번 감고, 예, 계속 감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와가지고, 요게, 요렇게 가서, 요게 다저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모든 미식마다 그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럼 다음에, 이런 모양이 되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꽂습니다. 꽂고, 그 다음에 이거를 탁! 붙여버려. 이렇게 탁 붙여요. 그 다음에, 페달을 밟아주시는데, 일단 잡아가지고, 페달 이제 이게 다 감기면 여기 압력에 의해서 저절로 스톱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빼고 올리면 돼요. 그리고 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밑실을 감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실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뒤에 이렇게 집 시리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요 위에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바느질이 안 되고 밑부분이 수북하게 실밥이 쌓인다 그러면은 저게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여기 보시면 바로 이쪽에 여기 밑으로 요 꽂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쏙 꽂아서 이렇게 끄집어내요. 실객이 기능이 없으면 내가 일일이 여기 구멍에다가 이걸 꽂아야 돼요. 근데 눈 나쁜 사람은 이 뒤에다가 이걸 꽂는 거야. 뭐 이걸 대고서 근데 명암을 대고서 꽂으시면은 빨리 꽂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실객이 기능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고생을 안 하죠. 요거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탁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것을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실을. 그 다음에 요거를 탁 올리면 이게 뒤로 다 이렇게 구멍 동그랗게 나와요. 그럼 뒤에 있는 그 실을 잡아당기면 자동으로 실이 꿰지는 거예요. 눈이 나쁘신 분들은 실깨기 요것만 장치하는 거는 브라더 미싱, 소잉 팩토리. 거기 가서 몇만 원이면 아마 요걸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몇번 박아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은 이렇게 쏙 들어갈 때 요거를 잡아 당겨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 밑실이 끌려 나와요. 그럼 밑실이 끌려 나온 거를 잡아 빼요. 위아래가 실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들어가지고 윗실을 요 밑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저 뒤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닫아버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내리면은 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1번, 2번, 3번 어떻게 한다. 근데 뭐 이 중에 별로 쓸만한 게 없더라고요. 나는 이제 뭐 마스크를 만드니까 2번 아니면 3번인데 여기서 이제 뭐 쓸만한 거는 뭐 그거 두 가지 외에는 저는 뭐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실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듬성듬성 박느냐 아니면 촘촘하게 박느냐. 이건 뭐냐면은 이제 지그재그를 할 때의 지그재기의 넓이. 넓게 하려면 5로다 놓고 지그재그를 하는데 좁게 하고 싶으면은 이제 3 정도로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 두꺼운 헝겊을 할 때는 3번이나 4번 이렇게 놓습니다. 아주 두꺼운 겨울옷 같은 건 5번까지 이렇게 6번까지도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어? 누비옷 같은 거. 근데 보통 한 2번에서 3번. 보통 한 2번에서 3번으로 놓고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고 전자미싱은 이제 이렇게 단추 여기 단추가 달려 있어서 단추만 누르면 되는데 지금 나오는 미싱들은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발로 밟는 페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으면 자 한번 박음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로 밟으면 지금 이제 지그재그로 하고 있어요. 지그재그 자 여기서는 이제 약간 달라요. 잠깐 눌러서 나오다가 다시 뒤로 가요. 뒤로 가게 하는 거는 여기 키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뒤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이제 실이 안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번 뒤로 갔다가 다시 와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뒤로 가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끝이 안 풀어지는데 이게 뒤로 갔다가 오지 않으면 이제 금방 풀어져요. 이렇게 했다가 뒤로 갔다가 옵니다. 옵니다. 또 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됐어요? 자, 이렇게 쏙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서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은. 그래서 이 끝을 이렇게 묶어줘요. 이것도 이렇게 묶어줘요. 그러면은 용 마스크.